안녕하세요.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에즈펌을 디자인하겠습니다. 이마가 넓어 간격을 좁혀 가려주겠습니다. 뒤통수가 납작한 편이기 때문에 볼륨을 살려주겠습니다. 옆머리는 고객님이 원하는 길이로 커트합니다. 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뒷머리를 깔끔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머리 볼륨을 펌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길이는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는 정도로 커트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느낌을 위해 앞머리를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위주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굵게 하겠습니다.
머리는 가운데로 말려줍니다. 가운데로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는 넘겨서 말려줍니다. 쉽게 손질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볼륨을 많이 살리고 싶다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핀셋을 깊게 찔러 넣습니다. 헤어픽서로 딱딱하지 않게 볼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말려주고 영원한 세상에 이거 왜 이거 살아 버렸어? 하지만 중요한 게 안 닦았지. 안 닦았지. 이렇게 손으로 슉슉슉 넘겨서 틀어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살을 이렇게 볼륨이 완성 이렇게 제품을 이용하면 더욱 이쁩니다. 뒷머리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연출이 가능한 에즈펌 디자인입니다. 다음에는 더 이쁜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